자, 다섯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TJ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TJ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당하고 몸까지 아프니 인생이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자주 보다가 저도 고민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33살, 학벌 한국폴리텍 항공대졸, 한경대학교 편입, 2019년 졸업, 자격증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일종 보통, 토익 650점, 직장 이력, 현대중공업, 2013년 6월부터 14년 12월까지. 집진기 중소기업, 기계설계, 2015년 1월부터 15년 4월까지, 계엄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하수처리 중소기업, 기계설계, 2015년 8월부터 재직 중, 현 대리 4년차, 그러면 다니신 지 7년 넘었다는 얘기네요. 연봉 3600, 세전 300, 플러스 상여금, 세저 월급 두달치를 4등분, 그건 600이네요. 4200. 대출상 무이자 2000만원 중 200만원 남은 자동차 구입. 현재 자산 통장 450만원. 서산 A지구 간접식당 1800평 평당 7만원. 아버지 유산 매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자 없음. 중형 세단 19년식 SM6 한대 출퇴근용. 현재 거주는 본가에서 어머님과 지내며 회사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동생은 파주에 있으며 LG 이노텍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외국계 반도체 회사 기계 수리공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2026년에 명예퇴직 예정. 2015년에 조합원 아파트 신청하여 총 2억 3천 중 3천만 원 계약금으로 선 지불하였습니다. 2억 3천만 원중 1억 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가구비는 아버지께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 2월에 1차 2차 중도금 5천만 원 대출받아 2020년 4월에 만납, 20년 5월에 업무 대행사에서 부도 내고 돈 들고 가버려 사기 맞았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 21년 4월에 2번, 3번 디스크가 파열되어 두 차례 수술. 척추 유합술. 8개월 동안 입원으로 인해 5천만 원 대출금 완납 후 모은 돈 10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 총 3000만 원 소모. 2000만 원 대출금은 보험비 플러스 환급금 플러스 위로금을 하여 22년 4월에 전액 납부했습니다. 디스크 파열 후 하지마비가 남아있어 매달 약값만 60만 원 지출. 현재는 약은 먹지 않고 재활운동으로 치료 중에 있음. 디스크 파열 원인. 오래 앉아있고 하루 12시간 이상 과체중으로 인한 파열. 입원 전 138kg에서 현재 103g.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중. 아, 살을 많이 찌셨네. 19년 8월 달에 아버지께서 저혈당으로 인해 병원에서 별퇴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시던 반도체 장비 설치 사업 정리하고 사업 중에 생긴 빚 정리한다고 집안 대부분의 재산이 팔렸습니다. 수원시청 앞 오피스텔 1층, 용인 동백지구 49평 아파트, 영통 32평 아파트,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겨주었습니다. 고민사항 1. 아직 하지마비가 있습니다. 걷는데 지장은 없으나 등산, 달리기, 까치발 불가능, 장애 등급을 받는 게 좋을까요? 고민사항 2. 돈을 모을 수 있는 동기가 없을까요? 태호는 통장의 잔액이 거의 0에 수렴하여 허탈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돈 모으는 것을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전부 써버렸습니다. 다시 모으려니 남에게도 사기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고민사항 3.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계속 다녀도 될까요? 자동화 설계를 배우려고 하나 현재보다 회사 조건들이 안 좋아서요. 이상 저의 사연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좀 악재가 여러 가지 겹쳤네요. 몸도 안 좋고, 사기도 당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자산이 좀 많이 가지고 계셨나 보다. 이 정도면 많이 가지고 계신 거 맞죠? 건물을 3개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도 부동산을. 오피스텔 하나에다가, 대형평수 아파트 하나하고, 구평 아파트 1개. 목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아, 사업 때문에, 사업 정리한다고 이거 다. 그럼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그래도 금전적으로 부족한 건 없으셨겠네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시면서 벌려놨던 걸 이제 수습을 하다 보니까 거의 부채 같은 게좀 많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다. 와, 돈이 꽤, 근데 좀 많았나 보다, 이게. 이걸 다팔 정도면. 이걸 다팔 정도면, 와. 그 아버지 사업하면서 부채가 꽤 많았나 보네요. 이걸 다 팔았다는 거죠, 이게. 23억. 와,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있어도 꽤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부동산으로? 수도권에서? 와, 이걸 다 팔아. 이것만 좀 남겨놨어도 진짜, 아유. 아니, 근데, 요, 관로 안에 있는 거다 파셨대요. 23억 정도 있어도. 그럼 이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다 해결하신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건 끝난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제가 보니까 체중 상태가 좀 많이 심각했는데 이거를 좀 방치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건 문제가 안된것 같고 운동을 안 하신 것 같아. 보통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앉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서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디스크 파열이. 보통 남자가 디스크가 생기는 게 재방송이 우리 김우중님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근육을 무리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움직이다가 디스크가 파열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허리 디스크는. 보통,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근육을 막, 무거운 걸 많이 들다가, 아니면, 내가 현장 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들고 옮기다가, 나가요. 재방송에, 디스크 걸린 사람, 우중님 말고 몇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네요. 아, 운동은 좀 하시지. 그러면 지금 몸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연자분? 몸 상태는 어때요, 그러면? 하지마비가 있다는 거는, 걷는 것만 된다는 거지? 이 걷는 것도, 정상적인 보행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왜, 등산할 때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보행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걷는 게 지장이 없다는 거지. 걷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요. 무거운 걸못 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장 보는 건 힘들 것 같아. 걸어 다니면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 본다거나 들어서 옮기는 건 힘들 것 같아. 가방 메고 다닌다거나. 왜냐하면 그런 거 하중이 실리잖아. 이미 디스크가 걸린 상태에서 디스크 걸리면 그렇지 않나요? 디스크 걸리면 5kg짜리 중량도 50kg로 늘어나지 않나요? 무게에 대한 어떤 감각이 갑자기 이제 세져가지고 10kg 들어도 80kg처럼 느껴지고 가방에 5kg짜리 이제 책 놓고 하는 5kg 넘잖아요. 그거 메고 다녀도 그냥 일반 사람 5kg지만 디스크가 이제 한번 터지신 분들한테는 30kg, 40kg.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분명히 조짐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디스크라는 게 조짐이 있지 않나요? 갑자기 확 터집니까? 내가 봤을 때 조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허리가 막 많이 땡기고,
힘이 안 들어가고 막 기지개 키면 막 찌릿거리고 막 그래서 많이 걸어야 돼요, 여러분. 걷는 거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평소에 많이 걸어야 됩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걸어야 돼요, 여러분. 걷기 운동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걷기 운동해도 허리를 꼿꼿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찌면 안 돼. 특히 복부에 살찌면 안 돼요. 복부에 살찌면 당연히 하중 많이 실립니다. 하체보다. 특히 마른 비만 걸리면 위험해. 배만 나오고. 근데 장애 등급이 안 나오긴 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 등급이 안 나오긴 할 수는 없잖아. 선택이에요. 그럼 장애 등급 받으면 좋아지는 건 뭐예요? 장애 등급 안 받으면 회사 생활 하기 힘들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선택인데요. 장애 등급을 받으면 뭐 장애직력 공무원 시험 볼수 있어요. 혹시 장애직력 공무원 시험 볼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 장애진열이 훨씬 더 붙기 쉽거든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등급을 바라보면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시험 볼수 있어요. 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본인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일반 직렬보다 훨씬 더 붙기가 수월합니다. 경쟁도 약하고. 본인이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가능해요.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만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래, 님이 앞으로 힘든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장애인진으로 봐가지고 공무원 일하면 저거보단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분은 몸순 일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허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체도 안 좋아요. 그러면 허리와 하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이분은 해야 되잖아. 사실 이분이 하는 일이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설계에서만 일했단 말이야, 설계만. 근데 이 설계 일이 나이 먹어서까지 쭉할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상당히 설계를 저도 뭐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설계를 잠깐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무실계 3D입니다, 3D. 완전 3D. 왜냐하면, 보통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된 연봉으로 돈을 받고, 늦게까지 남아있어도, 야근 수당이나 특근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끝나, 3시에 끝나든, 그냥 정해진 돈대로만 받아요. 거의 보통, 포괄임금제의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서 일하면서, 아마 새벽 늦게까지 남아있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통 움직임이 없습니다. 맨날 어떻게든 시커먼 화면이나 보고 있고 맨날 이 듀얼 모니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맨날 배고프니까 아 야근인민이 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회사마다 다르군요. 예,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 아마 간식 같은 거 많이 먹었을 거 아마. 예, 설계일이 거의 안 움직여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설계 파트 일하신 여자분들도 좀 체중이 나가신 분들 좀 있습니다. 예. 설계 쪽이 보통 비만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걔 원래 후련한 몸이었는데 설계 쪽에 일하면서 세 자릿수 넘어가더라고, 진짜로.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얼굴로 봤을 때는 후련해. 근데 옆만 살쪘어. 옆만 살쪘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옷을 두꺼운 거 입으면 약간 몸무게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놀랬어. 자기 세 자릿수 넘어간다고 하길래.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옆에 살 장난 아니게 쪘어. 아, 왜 그렇게 찐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이 몸매가 아니었는데? 하니까 물어보니까, 사무실에서 맨날,
안 움직이고 설계만 하면서 간식거리 먹고 과자 먹고 맨날 초코파이 먹고 초콜릿 먹고 커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차리고 우리 이 몸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계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살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무실 안에 왼쪽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게. 왜냐하면 설계라는 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손해가 막심하게 나서 보통 일 문제가 생기면 설계하는 사람 조지거든요. 설계 문제 있으면 담당자 누구냐고 조진단 말이야. 그러면 욕 엄청 먹거든요. 한번 욕을 먹으면 시게 먹거든요. 문제 게임, 이제 일하다 문제 생기면 무조건 설계 담당자 찾습니다. 이거 누가, 이 파일 누가 만들었냐고. 일하다 문제 생기면 무조건 찾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쿠사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담당자 와가지고 언제 끝나냐. 일 언제 끝나냐고. 아, 설계가 진짜 심해요.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발주소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된다면서요. 아, 오늘 된다면서 보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 저희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희가 다 되면 전화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다 되면 전화 준다고 하는데 전화 안 주니까 저희가 전화한 거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지금 조율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둘러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는 설계 같은 데 보면 설악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뭐 몽쉘통통, 비파이, 뭐 크라운 사운드 이런 거막 사람 열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핫브레이크 하나 먹어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간식을 먹었단 얘기네요. 지금은 안 먹지만. 지금은 안 먹는다는 얘기는 예전에 먹었단 얘기네요. 디스크 터지기 전에는 많이 먹었단 얘기네요. 그말 아닙니까? 터지고 나서 살을 빼야 되니까 지금은 담배를 피고. 그 전까지는 먹었단 얘기네. 일단 본인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회사에서 이거 내가 자쳤다 보고하니까 뭐라 그래요? 장애 등급 받으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회사 동료들은? 회사는 받으라고 해요. 그럼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면 받으세요. 아마 장애 등급을 받아야 아마 돈을, 국가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받는 게 낫겠네. 왜냐하면, 님 몸이 이게 완치가 안될것 같아요. 허리디스크는 여러분 아시겠지? 완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그냥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거. 이게 다지. 지금 단계에서 악화시키지 않는 게 이게 최선이지. 이미 터진 것은 다시 이게 봉합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님은 보통 허리 디스크 다치신 분하고 또 다른 게 중증이에요. 하체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받아라, 받지 말라고 섣불리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설계 쪽 일이라는 게, 아, 몸 상당히 안 좋은데? 아, 잠깐만, 이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약간 다치고 회복이 가능한 거면 안 받아도 되겠는데, 이미 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사람 몸이 아니에요. 뼈가 박혀 있으면 왜 박혀 있겠습니까? 그거. 이식을 했다는 거잖아. 철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넣었다는 얘기는 그거 안 넣으면 나는 못 걷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혀 있으면 못 뺍니다, 이거. 그러면 나는 이거 계속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내내 이 박힌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이미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심각하기 때문에 장애 등 받는 게 낫고, 어차피 나중에 뭐 회사에서 다니다가 뭐 안, 뭐, 잊지 못하면 그러면 뭐 장애인 증여 시험 보면 된다는 생각하고 가세요, 그냥. 장애 등급 받아야 돼, 이건. 여러분, 여미를 받아, 그렇죠? 등급 받아가지고 차라리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장애인 등급 받으면 제가 이게 혜택이 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수당도 나오고, 뭐 병합비나 어떤 그런 거, 좀, 혜택도 있으니까, 좀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상의는 끝났고, 2. 돈을 모을 수 있는 동기가 없을까요? 일단, 요거는 가계부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하면은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마지막 것만 보여드릴게. 요 캡처 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보여줄 수 없는 거니까, 가장 최근에 거. 사실 이분이 돈을 뭐 엄청 적게 받는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2013년 거도 있다고요? 아, 2000, 아, 여기 있구나. 근데 보험이 너무 많다. 잠깐 여러분도 보고 판단해 보세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거 보여드릴게요. 월급을 적게 받는 게 아닌데,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서, 월급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우죠? 잠깐만. 이미, 저한테 엑셀로 보여준 건 세우죠? 세전이 아니라. 세금 다 떼고 받는 거죠. 세금 다 떼고. 세금 다 떼고 받는 건 적은 거 아닌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자, 이게 이번 달 거죠? 세우면 이거 좀 많은 돈 아닙니까, 여러분? 460만 원인데? 세후 460이면 꽤 많은 돈인데, 회사에 대우를 적게 받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남는 돈이 128만 원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거 빼고 얘기한 거죠? 요거 383만 원. 총액쪽에서 250만 원이 나가는 거야. 일단 전기세는 됐고 세 전후로 아마 한 500, 한 7, 80 됩니다. 6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했다. 보험을 왜 이렇게 많이 가입했어? 실비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내왜 가입했는지 알것 같아. 이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건강 염려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셔서 보험이 없다 보니까 그 보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험이 너무 많은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자동차 보험까지 여덟 담배 줄이셔야 됩니다. 예. 네, 이런 거 여러분 지인 가입하는 거 제일 안 좋습니다. 내 좋은 게 아니라 지인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도 자꾸 지인들한테 영업 단위가 가입하지 마세요. 아, 보험 너무 많아, 이게. 아니, 근데 자동차는 됐어요. 자동차는 이분 이제 몇 달만 더 내면 이제 완납이에요. 카푸 아닙니다. 이분 자동차 한네 달치만 더 내면 완납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한 4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데 용돈이 많네요. 자, 자동차는 됐습니다. 자동차는 이번, 올해 안에 끝나요. 회사를 다니면. 아니,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왜 운전자 보험을 줍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 이거 다 그, 하, 이 엄마 진짜. 이거 엄마 들어야 다 들었네, 이거. 여기 있는데, 씨. 아, 그래도 너무 많이 드는데? 이 종합보험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건 뭐예요? KB 종합보험. 뭐야, 이거?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 종합보험 뭐예요? 아, 자동차하고 실비하고, 암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다른 거다 필요 없는데요? 뭐 다른 건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척추 관련 보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하나만 있으면 이거 다 필요 없지 않나, 이게? 아, 너무 많은데. 주입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용돈이 너무 많아요. 용돈 50만 원이 막쩐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용돈은 뭐안 됐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돈을 뭐 하는 데 넣으셨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어디에 50만 원이 나가는지 먹는데 5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아, 보통 여자친구 노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돈안 냅니까? 그 데이트 한달 데이트라고 하더라도 50만 원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같이 내라고 하시죠. 남자친구 지금 다치게 생겼는데. 여자친구 돈안 써요? 일단 보험 몇개 해지하고 용돈만 줄이면 될것 같네요. 다른 건 됐고. 그리고 데이트도 같이 분담해서 그동안 많이 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해결. 아, 반띵하고 있다고요. 됐네, 그러면. 자, 고민사항 3. 현재 다니고 회사 다시 계속 다녀도 될까요? 자동화 설계를 배우려고 하나 현재보다 회사 조건들이 안 좋아서요. 근데 지금 배울 단계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회사 설계지 치고는 대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설계하는 직업 치고는 직업 중에서는 대우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세후 450 연봉 6천은 넘는 것 같은데 뭘 원천징수 하면? 물론 이것보다 좋은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회사에서 뭐 회사 사정이 안 좋지 않은 이상은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우를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이직하기도 좀 그렇잖아. 왜냐하면 설계가 자리가 잘안 나잖아요. 자동화 설계를 하고 싶었다고. 근데 자동화 설계를 하고 싶어도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타협해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내몸 상태가 이직을 해서 버틸 만한 상태도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생각해봐. 님이 지금 이미 몸에 장애가 있고 허리가 안 좋은데 이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거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님이 지금 병원 신세지고 회사 입장에 배려를 많이 해주네요. 그런 회사 드뭅니다. 이미 지금 뭐 대기업인지,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중소기업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네요. 병원도 보내주고, 병원 입원할 때 일을 못했잖아, 안 그래요? 허리 터지고 나서 몇 달간 일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일을 못해도 회사에서 공상 처리해주고 돈다 줬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놀고 먹었잖아요. 좀 막말로. 이런 말은 그렇긴 한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거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대기업 이런 게 당연하겠지만, 8개월 정도만 일안 하고 돈다 받잖아요. 아, 무급으로요? 아, 돈안 받고 쉬었어요? 휴직을 있었다고요? 그래도 복직이 가능했잖아요, 복직이. 만약에 다른 회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회사였으면? 왜냐하면 이게 내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관리 소홀로 맞잖아요. 자기 건강을 이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도 이렇게 기다려줬을까? 자리를 보전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앞으로 채용 전망이 어두워요. 이직 시장도 어두울 겁니다. 이직도 채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좋은데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뛰쳐나가면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물론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회사 다니는 거 아니죠. 그냥 돈 벌려고 다니는 거죠. 돈 벌려면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선 그런 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대기업 다녀도, 대기업 다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다 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부지기 쓰죠. 대신에 대기업에는 이제 이름값이 있고, 그만한 어떤 복지와 급여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 님이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님이 어떤 몸 상태를, 몸 상태를 고려해 줄 만한 좋은 회사일까? 아, 보장해 준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다녀야죠. 그럼 여기 충성과 맹세를 바쳐요. 님이 회사에 한번 은혜를 이웠어. 그럼 보답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생각해야 돼. 나의 어떤 그런 몸 상태, 이 상태를 과연 이해해 줄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 기왕이면 몸 멀쩡한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님도 회사에 나름 해준 거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님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님이 그동안 회사에서 일을 잘한 것도 있고, 성과가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님을 내치지 않는 거예요. 소도가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회사에 다니면서, 그냥 직급 올라가면서, 여기 쭉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잖아. 어떻게 보면 나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비전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굳이 이 회사를 박차고 나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나 같은 상황을, 스펙을 가진 사람을 또 어디 가서 또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데 찾기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이직을 한 이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받는 어떤 보수와 대우보다 더 좋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좋은데 나오겠냐고요. 더안 좋은 데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다니는 데 다니세요. 일단 정리하자면 장애 등급은 저는 받는 거 추천. 그리고 고민 사항이는 보험은 좀 줄이고 용돈 좀 줄이시고. 예. 고민 사항 3은 예, 지금 회사 다니세요. 중소기업에서 정년 보장 해줄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현재 아까 받는 보수를 봤을 때는 대우를 좀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분 그 보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후 한 4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물론 저게 야근 연장 다 합쳐가지고 받는 돈이겠죠. 그러면 설계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웬만한 중견 이상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설계라는 게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자리가 잘안 납니다. 자리가 잘안 나죠. 그리고 설계 일이 전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일자리도 아니죠, 이게. 그래서 보통은 설계 일쭉 하다가 거래처 몇개 따가지고 창업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설계직 일하다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래처 몇개 따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하우 살려가지고 회사 설립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왜 그러겠어? 이 분야에서 나이 먹어서 이제 안 받아주니까, 버티기 쉽지 않으니까 찾아서 나온 거잖아요. 찾아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남 밑에서 일을 잘하는 거하고 내가 찾아서 일 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정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왜,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니까 나와서 차리면 잘 되겠지 생각하는데 잘 말아먹어요. 잘 말아먹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남 밑에서 일해서 일을 잘하는 거하고 내가 오너가 돼서 주도해서 일 잘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간과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깡통 차시는 분들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녀요. 그리고 몸 관리 잘하시고 살 빼야 됩니다. 4년차면 이제 운동해야 돼요. 님 살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운동 필수입니다. TJ님. 운동 필수예요. 제가 봤을 때 몸무게 한 80, 아니다, 80이 아니라 한 70kg대 후반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공부 비추입니다. 카일님. 공부 비추해. 왜냐면 이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뭐, 자격증 따고 이런 것보다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니려면 더 이상 아프면 안 됩니다. 이분 몸이 심하게 다치고 완전히 완치가 안 되는 분이에요. 기숙사 공부하려면 또 따기 힘들잖아. 따기
따면 좋지. 그런데 저거 따려면 시간과 노력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저거 따신 분들 보면 회사 다니면서 잠몇 시간 못 자고, 거의 졸리면 비벼가면서 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뭐 기숙사 따가지고 뭐 커리어 올리는 거다 집어치우고 몸 생각해야 돼, 몸. 이제 건강 회복해야 됩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있으면 좀 보약 같은 거, 즙 같은 거 많이 드세요. 단거 드시지 마시고요. 양파즙, 배즙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거 먹어요. 회사에 냉장고 있죠? 그거 주문해가지고 양파즙, 배즙 먹어요. 단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돈 쓰는 거는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몸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회사 오래 다니시고, 그 어머니하고 또 행복하게 사시고, 예,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TJ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